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MW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32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 KMW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KMW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이동통신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류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RF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5G 장비 업계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차트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5G 관련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나가다가 다행히 48,300원대 지지선 딛고 반등 주고 그리고 53,300원대 지지선까지 만들면서 상승하다가 이후에 지금 현재 한번 저항대에 걸렸죠. 이쪽 저항대에 한번 걸렸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대가 매물대가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도 한번 걸렸었고요. 여기도 한번 걸렸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계속해서 걸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57,800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조정받고 하락하다가 53,300원대 지지선 딛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한 1.1% 정도 반등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지만 아쉽게도 윗골이 달면서 상승의 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종가가 21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될지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하락 이탈하면 마무리될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5G 관련 이제 이슈들이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5G 이슈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5G 관련 섹터들이 서서히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약간씩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준다면은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 줬을 때 이 57,800원대의 저항대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서서히 5G 관련 이슈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모멘텀이 만들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강하게 상승 주게 된다면 이 57,800원대 돌파하면서 조금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미래 성장성 좋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6G까지 준비를 한다고 하니 이 5G 섹터들, 통신 관련 섹터들에 이제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동평선들 보시게 되면요 역배열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이동평선마다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20일 이동평선과 그리고 위쪽에 있는 60일 이동평선 뚫어내면서 상승할지 조금 지켜보시고요. 뚫어낸다고 하면 그 이후에 57,800원대 저항대까지 강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래도 영업이익 20년도보다는 21년도에 많이 회복을 할 것이라고 하고 22년도, 23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상승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이익 증가해 준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실적 관련 모멘텀 받고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실적 관련 모멘텀이 생겨나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동평선들 역배열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이동평선이 20일 이동평선까지 이탈하면서 이제 단기 데드크로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겠지만 이 구간대 지지선만 잘 지켜주는 선에서 박스권 그린 이후에 강하게 상승해 준다면은 그 이후에 57,800원대는 뚫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KMW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3거래일 그리고 기관이 약 1, 2, 3, 4, 5, 6, 7 7거래일 매도를 하면서 이제 꽤 하락을 했었던 저항대를 맞고 꽤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아직 딱히 들어오고 있진 않은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수급을 매수세로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지 그때가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올지 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KMW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또한 강한 반등 나와 주면서 이제 KMW 또한 강하게 상승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KMW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이제 주가 또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의 흐름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되는데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식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도 다운로드 해보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